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지내시고 현재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이른바 정교모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조성원 경기대 교수님 모시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국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네네, 우리 평생 조 교수입니다. 그러네요. 예. 교수가 되기 어렵네요. 아, 예. 지난번에 나오셔갖고 아주 시청자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뭐, 예. 학술적으로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신다는 평들이 많았었는데, 예. 지난 11일 예. 날이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교모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선거, 예. 부정선거 사건의 개입 여부를 예. 이렇게 밝히라는 성명을 냈던데, 예. 그 내용들을 지금 종합하면은 문 대통령이 입장을 예. 표명해야 한다 그런 쪽이었던가요? 그렇죠. 뭐, 저기, 대통령이 35번 언급이 되고, 사실은 그 비서진들 13명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8개 수석실에 그 주요 비서들이 다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지금 민주공화국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치제도가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 선거의 기둥이죠. 기둥이죠. 거기에서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민주공화국의 존폐 여부를 나누는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 권부에서, 소위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될그 권력의 핵심이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그 유력한 후보를 주저앉히고, 그리고 또 경찰, 검찰, 아마 경찰, 그리고 그 비서진들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당선시켰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직 뭐 사법적 판단, 즉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서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 그 기소가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까지 발부가 된 피의자 그 뭐야 그 기소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상당한 유죄가 이미 이 증명된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법치의 기초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독재를 하던 시기여도 대통령 측근이나 혹은 대통령 자신의 문제보다도 측근 혹은 비서실의 문제와 관련돼서 공론의 법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사과를 당연하죠. 하든지, 아니면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뭐 인정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야 되고, 뭐 우리가 지난번 저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마는 최순실의 국정 그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 문제로 바로 아마 그 대통령 입장을 사과를 했을 겁니다. 네, 뭐 그러고 그렇죠. 난세 뒤에 번이나 했죠. 세 번이나 했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해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마스터, 주인이 아닙니다. 대표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대표돼서, 대표된 가장 책임 있는 자리고, 헌법의 수호자인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공화국의 이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정교모에서는 뭐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예. 울산 선거 부정선거를 사건을 총괄 기획하고 총괄 사령탑 역할을 했다. 예. 거기에 가장 뭐 배우랄까? 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주모자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모자가 뭐 임종석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예. 그게 지금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 13명, 그러니까 기소장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관계된 여러 가지 35번의 언급은 대통령과 분리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울산시장 공작 선거, 개입, 파명 수사,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도저히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면은, 자유당 말기에 최모, 우리 내무부 장관과 이기붕, 둘의 어떤 유명한 3.15 근데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10여 배, 100배 더 위중한 사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미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 혹은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대표단, 최고의 대표단 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기에는 상당한 이미 도덕적인 결함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자신은 중립의 입장에서 법률의 상황에 따라서 거치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교모는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337개 대학 전국에 거기에 6,094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참여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지식인 집단이랄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교모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일들을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해 갈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 울산 사건을 비롯해서 총선 전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처음에 시청자들 여러분들이 언론에 가끔 정교모 나오는데 정교모가 뭐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때문에 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국 문제를 접한 대학 교수들의 부끄럼, 분노, 그리고 책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그러시군요. 어떤 조그만한 뜻있는 교수들이 사실은 선언서를 냈습니다. 그걸 놓고 그냥 선언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그냥 1,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가지고 6,000 지금 정확히 사인이 돼 있고 중간에 또 한두 분또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빠지고 이래가지고 6,094명입니다. 6,100명이 대단한 사인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좌우의 이 경쟁 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거짓 세력에 대한 진실의 가치가 지금 대립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짓과 진실의 가치 전쟁으로 시대를 규정하고 이 정권을 유사정치주의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 자유와 진실과 정의의 여러 가지 정책과 그다음에 중요한 사회운동을 하기로 했고, 시민운동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자유시민운동의 한 일환으로 당분간 이런 중요한 나라의 혼란기에 말하면 자유와 진실과 정의의 향도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같은 교수고 그런 분이시니까 인밀이 고려대 연구교수입니다만은 이분이 경향신문 정동 칼럼에 썼던 내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센 여론의 반발 때문에 취소는 했습니다만은 그 인밀 교수가 죽 서서 개줄까 걱정을 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같은 교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라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저술하고, 또 사회적 활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교모 같은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고, 그런 것들이 집회를 통해서도 할수 있고, 칼럼을 통해서도 있고, 언론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쐐기를 박으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내세운 지금 이 시대는 거짓과 진실의 이 가치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임 교수 뭐 저하고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민주 우리 헌정적인 가치가 거짓인가 진실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헌정적인 가치에 따르면은 지금 촛불 혁명 정부는 헌정적인 가치를 아주 짓밟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촛불의 진실은 헌정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닌데 헌정적인 가치를 짓밟는 정권이라면 이거는 투쟁의 대상이고 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했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라 그런 건데 그다음에, 그게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그러고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그거 한 게 사실은 이 그 사실은 입은 풀고 돈은 막아야 됩니다. 선거. 아 그렇죠. 선거. 그래서 사실은 입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의 가치, 민주의 가치, 그 다음에 공화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 국민 민복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질적으로 공수처법 등등등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현대 국가에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채택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위험한 거짓의 세력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임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초기 나치 시대 때 예. 제일 처음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 뭐냐면은 공포를 주는 겁니다. 즉 어떤 뭐 자기 의견, 특히 지식인들의 의견들이 많고 지식 사상가 혹은 예술가들의 표현이 되면은 그걸 제일 먼저 게슈타포들이 기소를 합니다. 사법적으로. 아, 예. 기소를 해가지고 확 기소됐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 개인한테 주는 공포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10명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본때로 한 사람한테 기소를 하게 되면은 기소를 했다가도 슥 풀어져요, 수사하고. 예.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홉 명이 자기 생각에 말하자면 한계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기 검열을 하죠. 자기 그걸 검열을. 이제 언론학에서는 위축 효과라고 그러는데. 위축 효과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체주의를 초기에 네. 공포 정치를 하는데 그 1단계가 언론이나 사상이나 혹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안 정치, 검찰 정치, 나중에는 네. 이제 이 정치의 신여가 된 판사들이 이제 또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권력의 그 구미에 맞춰서 독재자의 구미에 맞춰서 판결을 하게 되면은 전체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주권자의 견해가 자유의 공론장에서 공론의 자유에서 언론의 표현을 자유해서 서로 교환되고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또 다른 가장 큰 기둥 아니겠습니까? 선거와 함께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네. 두 개의 기둥이나 다름없는데 네. 네, 지금 선거도 부정선거를 네. 통해서 말하자면 울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네. 그것도 청와대가 네. 이렇게 기획을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밀의 사태에서 보듯이 언론까지도 네. 사실은 뭐 지금 언론이 대부분의 친문 언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TV라든가 이런 공중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홍의병 언론이라고 그러죠. 네. 홍의병이 된 데가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언론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법이에요. 네. 판관 즉 판사의 독립인데 자체에서 무슨 우리법 연구회다 무슨 인권법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소수의 네. 소수의 그 말하자면 무리를 만든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
독재자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사법의 영혼을 팔게 되면은 이거는 스탈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규정하기를 지금 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통치권은 유사한 전체주의의 유사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아주 전체주의에 가까운 독재에 지금 돌입을 했고 그게 이제 4.15 선거 때 이게 굳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가고 있죠. 지금 뭐 임미르 교수 사건도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모든 지식인들의 지금 분노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뭐 임미르 교수 사건도 그렇지만 이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떻게 보면 폭주랄까? 그건 또 명백한 위협입니다. 헌법적인 지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죠. 최근에 뭐 요즘 언론에서 가장 핫한 정세균 총리의 어떻게 보면 실언일 수도 있고 망언일 수도 있는 사태죠. 그 전에 민주당에서 공천한다 해갖고 인재 영입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원종권 미투 사건에서를 비롯해서 인재라고 영입한 사람마다 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 내에 뭔가 나사가 풀렸던가 아니면 무슨 통제 장치가 없던가 아니면 너무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만해져가지고 오만해져갖고 이제 거칠 것이 없다. 뭐 멋대로 행동하는 건지 이거 좀 다 맞는 정치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조금 다른 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놓고 통치하느냐 아니면은 촛불혁명 정부라고 스스로 정하고 혁명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없애려고 하고 있느냐. 규정하는 거 아닌가.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세우려는 거. 그러니까 촛불혁명 정부라고 선언한 거는 그 혁명의 대상이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헌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절차가 사실은 힘들어요. 첫 번째는 그 국회가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집권 직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뭐 평화쇼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적인 근본 가치를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설사 국회 3분의 1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고 자유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남북화 지방자치라고 하는 지방분권국가를 그 내세워서 남북한 연방국가를 만드는 그런 소위 친사회주의 혹은 친공산주의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민투표 과반수를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작년부터 왜 패스트트랙에서 그런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갔느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헌법을 마비시키는 하위법으로 헌법을 마비시키는 전술을 채택을 해서 움직여왔고 그 속에는 넘지 말아야 될 의식과 행동의 한계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뭐 울산 이 선거 공작 문제, 공작 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 그다음 뭐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금 제도의 개편, 그다음에 뭐 탈원전 등등등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자유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그걸 위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사법적 판단을 지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처음에는 교만하게 체제를 바꿔서 영원히 집권하겠다. 마치 공산주의 세계 혹은 히틀러같이 그런 방식인 생각을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도로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국 사태 이후에 그 말하자면은 권력의 범죄, 역사적인 범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방어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서 민주당이지만 민주하고는 완전히 민주를 배신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민주당이 되어버렸어요. 반민주당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일단으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세화 씨라고 또 뭐 훨씬 또 자칭 진보라고 하는 분인데 임미리 교수의 이야기할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주당 이름을 떼라. 예, 민주란 말은 떼야 해요. 그래서 예, 결국 예. 이러한 오만한 정권을 예. 심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혁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이 고연? 총과를 그래요. 들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지금 한 두 달 앞으로 지금 남은 예. 총선에서 예. 주노목에 심판하는 길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 중에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하나는 추미애가 저렇게 설쳤는데 예. 그 반대편에 있었다 할까? 뭐 상대적인 윤석열 총장이 그 양반은 정치의 지휘자도 안 꺼냈는데 네. 여론조사상에 지난번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2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갤럽에서 한 데서는 그거는 이제 주관식이에요. 네. 당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 그건 또 3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민심이라는 게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지금 갤럽이 어제 내놓은 14일자에 예, 예. 내놓은 그 통계를 보면 그동안 예, 예. 정권 심판론과 예, 예. 정권 지원론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과 야권 심판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네 번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정부 지원론이 예, 예, 훨씬 앞섰어요. 10% 이상. 그런데 예, 예. 이번 조사에서는 예, 예.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게 45% 네. 그리고 야권 심판,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네, 이게 네. 33% 완전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임계점이 이러니까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시작을 했어요, 지금. 네, 네. 거기 보면은 또 네. 중도층이라든가 네, 네. 그동안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충청층, 네, 네. 충청도 이런 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오만한 정부를 보면서 민심이 뒤집혀 가고 있구나. 그 민심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걸 네. 조금 더 이게 그냥 민심 여부 뭐 우리 사탕발림으로 무슨 구호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검찰총장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정의된다는 이야기는 헌법적 가치에 헌법에 충실해서 검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윤은 대한민국 헌법의 편이고 정의의 그렇죠. 편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핍박하고 제압하고 낮은 수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방식으로 뭐 인사를 한다든지 도저히 우리가 저기 뭐야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꼼수로 지금 말하자면은 무리수 꼼수를 써가면서 직의 직을 가지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위라라고 하는 그건 독립적이거든요. 위도 아니에요. 위도 아니에요. 예, 같은 장관급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휘하고 명령하고 명령의 내용이 헌법적인 가치가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지금 잠재적으로 범죄자 혹은 피의자로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 앞에 평등인 건 자기도 지금 피해자예요. 그렇죠. 자기도 피해자. 추미애 자체가 피해자로. 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이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임명한 피의자가 지금 저런 방식으로 헌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차린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하죠. 네. 그래서 뭐 아무리 기존 정당에 지금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제일 차적인 책임은 집권당한테 가죠. 네. 니네들 그러지 마. 우리 4월 15일 날 기다려. 우리 헌법 1조 2항에 예?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4월 15일 날
나오는 국민으로부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5일은 단순히 이게 그냥 뭐 인기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계속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 전문 대학원장도 하시고 지금도 뭐 정치학 쪽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지금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야권 통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가시화된 거 아닙니까? 미래 멋추. 통합당으로. 또 우리 조 교수님도 직간접적으로 뭐 직접 정치하시는 분 아니지만 또 관여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방향이나 모든 부분은 야권의 경우를 잡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남은 과제는 뭐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는 통합의 방향은 잡혔으니까 또 하나 가장 큰 과제가 혁신이다. 혁신. 새로운 모습을 틀만 바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꿔야 한다. 그게 국민들 요구 아닌가요? 맞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험한 정치, 나는 행각이라고 그럴게요. 행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야권이 그동안 분열해갖고 국민들한테 분열해가지고 걱정을 국민들한테 많이 많이 줬어. 줬습니다. 근데 예, 이제 사건 오열됐었죠. 사실은 아까 혁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뭐 많은 이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동의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죠. 아까 평가를 좀 해주시고, 통합 우선 진행. 통합을 하는데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했으면은 훨씬 더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그 융합이 됐을 건데 그게 아쉽다. 가치가 지금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뭐 발표는 한것 아니 같았는데요. 뭐 공화, 정의, 뭐 이렇게 몇 가지, 다섯 가지인가를 근데 그게 이제 발표를. 그게 단순히 그냥 구호 이상의 와닿는 나열하는, 나열이죠. 예. 그리고 그게 또 그게 진정성과 그다음에 결의가 어떻게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성원들 사이에 그게 체화가 이제 되셔야 된다. 모아놓고 같이 만들자 근데 그러는데 워낙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짧지 우리가 않습니까? 최소한의 몇 가지 가치 지금 우리 이문 정부에 대한 중요한 대응 자체도 가치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호하겠다. 그게 제일 1차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현대 문명의 민주공화국으로서 보편적 양심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겠다. 즉 상식을 벗어난 그 이상한 교만과 거짓과 그 다음에 공작과 사기 이거 용서 못하겠다. 이것도 가치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 자유, 뭐그 다음 시장 경제 법치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하고 통합을 했으면 통합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았을 겁니다. 그 지금 이제 뭐 밖에 저 사실은 저 우리 13 조국 사태 이후에 그 100만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대한민국 그 건국 이래로 혹은 우리 전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죠. 별로 반응이 안 되고 그 팀들이 빠져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편이죠. 그게 좀 그런 아쉬운 그게 이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게 자유통일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정부하고 문정부의 어떤 실체와 관련해서 정확한 가치를 반대 가치를 혹은 친 우리 주권 가치를 내세웠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흡수할 때 자유통일 이런 가치들을 내에서 했으면은 더잘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가치에 따라서 혁신이 돼야 됩니다. 혁신은 뭐 공천을 누굴 빼고 그전에 뭐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뭐 탄핵에서의 어떤 문제 분할 뭐 그런 거 인적 말하자면은 불출마 몇몇 선언하고 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피상적이죠 쇼죠 근데 그 쇼도 안 하는 것만 그래도 그만 해도 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그 사람들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일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째 얼추 이제 그런 이 소위 말하자면 야당의 큰 집으로서 이제 큰 집이 이제 다 이렇게 작은 집들하고 다 해가지고 모아서 지금 이제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 공천을 하면서 혁신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정치학을 학술적으로 평생을 연구하셨으니까 4월 총선 결과 어떻게 될 거다? 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첫째. 시청자들이 딱 보면 저 사람 말 맞았네.
할 정도로 한번 예언을 해보세요. 예측을. 아니, 사실은 뭐 예언 학술적으로 보기로 하면은 이 한국 정치는 학술하고 정치의 그 생물하고는 다른데, 한 가지 학술이 아니라 그냥 뭐 시민이자 혹은 또 시민 운동도 열심히 또 하고 여러 가지 계시니까. 참가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 민주당이 과반은 절대 차지하지 못한다. 저는 일당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두 보는 번째, 입장인데. 거기에 연해서 일당이 되기가 10%도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연성이 없을 것 같지만은 자칫하면은 지금 집권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다 합치면은 최소한 그 지금 선진화법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180석이 넘어갈 수도 있다. 예. 그때는 지금 4.15 총선 이전에 지금 4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위성정당을 거느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사 국민의당이든 뭐든 뭐 무소속이든 혹은 또 비례정당이든 해서 쭉 하면은 4 플러스 1 체제는 한 체가 된다. 4 플러스 1은 체제는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안에 민주당 그 말 중에서 소위 말하는 문파를 제외한 아주 그 상식적인 말하자면은 정치인들이 자칫 자기들 싸움으로 쪼개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탄핵에서까지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까지도 어느 순간에 올 수가 있다. 윤석열의 수사 여하에 따라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 총선,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권력은 끝난 것이다. 김병준 씨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죠. 그건 이제 지난해 말로 끝났다고 그랬지, 지난해 말. 근데 총선 결과를 보면은, 예를 들면 총선에서 여당이 이겼다고 한다면은 뭐 현 정권이 그대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권은 끝난 것 아닌가.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뭐 이원 집정제 카드라든가 이런 개헌 카드를 가지고 좀 전국을 흔들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총선을 끝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끝!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1차는 정치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야, 식물 정권.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여러 가지 공수처법이다, 그 다음에 뭐 조국 사태다, 추미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드루킹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은 탄핵의 이유가 되는, 대통령을 추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요소가 추상적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차고 넘쳐요. 예. 그거는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재판관들이 지금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그 탄핵 결의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잠재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 문제가 결의가 된다면은 설사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맹목적으로 문 대통령을 변호하기 힘들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추방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능성이 낮지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냐. 예, 예. 그래서 이거 정말 겁난다. 그러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권력 집권자로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하고가 충돌되죠. 그러니까 예. 국민 저항권입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 퇴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남아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국제적인까지 있습니다. 예. 평양, 북한의 지금 상태가 심히 위태롭습니다. 예. 거기다가 플러스 그 북한을 뒤에서 뒷배를 해주던, 뒤에서 후견을 해주던 중국 시진핑 정권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유태유태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국내 사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네 가지 남북한 공이 굉장한 정치적인 격변에 그 힘을 올릴 수가 있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그걸 저기 지원하고 있는 핵심의 소위 주사파 운동권들 이제 보따리 살 생각 좀 해야죠. 안 되겠지. 보따리 사는 게 그게 순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성환 교수님 현재 돌아가는 어떤 전국의 움직임 피상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라 아주 학술적인 또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